그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산 부품 수입이 큰 인도 이 전자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일부 국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국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변화할 때 인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원료 의약품, 특히 인도는 인구가 1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의약품, 전자 부품, 인도 내에 제조 공장의 필요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한국은 인도 정부와 함께 이 분야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